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니코 온천을 가보려고 합니다. 니코 지역에 세계 문화유산도 있고 해서 긴급 사태도 해제가 돼서 당당하게 저도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니코 여행 한번 떠나볼게요, 여러분들. Let's go! 고맙습니다.
오, 드디어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묵을 호텔은 여기입니다. 원래는 좀 일찍 올 예정이었는데 동조금 갔다 오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기차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체크인을 7시 반까지 안 하면 저녁밥을 못 먹는 거예요. 갑시다 빨리. 저는 11층입니다. 뭐 다른 데랑 똑같이 저 유카타 하나 들고 올라가세요 하고 7시 반에 저녁을 먹으라네요. 고와. 와, 높다. 오, 야경. 헤비. 1101. 오, 바로 앞이네. 열쇠 꽂는 데는 없니? 열쇠 꽂는 데는 없나? 이거, 잠깐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갈래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여기가 화장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 화장실인 것 같아요. 봅시다. 아, 천지 아닌가. 화장실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불 되게 기네. 4성 호텔 화장실 한번 볼까? 뭐, 카와이 하네요. 그냥. 카와이 하고, 여기가 아마, 일본은 대부분 욕조랑 변기통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역시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왠지 창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부자리가 여기 들어있네. 그럼 이제 메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겠지? 100%야. 와. 야경 평범하네요. 뭐 4성이든 뭐 다 평범해. 관광지가 좋아야. 이제 7시 반까지 휴대폰을 좀 충전해야겠어. 오늘 이까지 오느라고 이거 뭐야 충전을 못했어. 그냥 바보같이 보조 배터리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아유 일단은 휴대폰을 충전하고 밥 먹기 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가서 호텔에 저녁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Let's go!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온천하고 바로 잠들어가지고 뭐 카메라 틀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노가 쪽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관광지를 한 군데만 더 가볼까 해요. 여기 밑에 보이는 거는
키노가와 강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쪽에 이 강가를 통해서 온천물이 흘러내리고 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키노가와에서 유명한 관광지인 원숭이 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예. 가장 저기 추운 곳에서 원숭이가 추위를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기 지역 동네의 자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원숭이 산을 한번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산 보고 저기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사람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밑에는 원숭이를 우리에 키우면서 관광객이 오면 먹이도 주고, 먹이가 아까 물어보니까 100엔이라 하더라고요. 1,000원. 저기 기념품도 팔고 저 안에서 관광 되게 머리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